자, 안녕하세요. AZ 중독의 박승희 팀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교육명상이 아닌 유기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지금 제 옆에 있는 아이는 페이지라는 아이고, 뷰비엑트라는 동물보호단체에서 구조를 해서 저희에게 보내준 아이인데, 유기견들은 일반 가정집에서 사양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페이지처럼 태어날 때부터 농장에서 태어나서 사랑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구조되어 오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페이지 같은 경우는 처음 왔을 때 저희한테 아예 거리조차 주지 않았고 앉는 거는 생각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만지게 되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 앞으로 더 친해져야겠지만 그 과정을 잘 극복하고 운동장에 나갔을 때 한쪽 구석에서 쪼그리면서 벽을 떨고 있는 게 아닌 다른 아이들처럼 뛰어놀면서 냄새도 맡고 자연스럽게 개별 활동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제 최종 목표입니다. 유기견이 발생하는 이유는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혼자 사는 직장인의 경우 출근을 했을 때 혼자 남겨져 있는 아이들이 짖음으로 인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이제 유기가 되는 경우도 있고, 신혼부부의 경우 태어난 아이의 혹시모를 사고에 대비해서 유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입양했을 때 집 전체의 동의를 얻지 못해서 다른 한 분이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심하게 반대를 할 때 문제도 유기가 되고, 유기는 어떤 이유를 대도 타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합리화가 되지 않습니다. 일단은 가족을 버린다는 거고, 자기가 책임지고 입양을 했으면 그 책임을 지고 이 아이를 처음부터 끝까지 케어를 해주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인데, 자녀가 생기시더라도 그 자녀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유기를 시킬 수 있는지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유기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유기견 하면 어디가 아플 것 같다 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구조된 지 얼마 안 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오랜 유기 생활로 인해서 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그런 상태에서 이제 센터로 오게 되는데, 센터나 이제 보호소에서 진행이 되면서 자체 회복을 합니다. 집에서 전문적으로 케어를 받은 아이들보다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건강한 아이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렇게 제 앞에 있는 페이지 같은 경우는 태어나자마자 지금까지 센터에서 자랐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항상 갇혀있다 보니까 질병을 갖고 있을 수도 있지만, 다른 동물보호단체나 보호소 아니면 저희처럼 유기견들을 케어하는 센터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들어오고 새로운 보호자를 찾을 때까지 최대한 건강을 회복해서 가정집으로 입양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지속적으로 치료를 하고 있으니까, 유기견들은 건강하지 않다는 그런 고정관념보다는 아이들도 똑같은 반려견으로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언을 해드릴 게 너무 많은데, 첫 번째, 투명한 보호소를 찾는 겁니다. 투명한 보호소가 뭐냐? 저희 나라에 유기견 보호소가 참 많죠. 정말 사람으로 아이들을 케어하고 계신 분들도 정말 많지만, 유기견들을 상업적으로 생각하고 계신 분들 때문에 이런 아이들이 더 많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주고 있는지, 얼마나 투명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이거를 보호자님이 잘 판단을 하셔서 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두 눈으로 직접 보고 아이를 입양하는 겁니다. 사진으로만 보고 누구한테 들리는 것만 들어서 이 아이 귀엽다, 이 아이 내가 데리고 살아야겠다 이런 것보다는 직접 찾아가셔서 이 아이를 내 두 눈으로 상태를 확인을 하신 다음에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입양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환경에 맞춰서 아이를 선택하는 것. 예를 들어 자신의 집 구조나 자신의 생활 패턴, 출퇴근 시간이라든지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체구나 체중, 대형견, 소형견을 잘 구분을 하셔서 자신과 생활 패턴이 맞는 아이를 입양을 하신 다음에 사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기견의 입양 절차가 궁금하시면 댓글에다가 남겨주시면 저희도 달아드리겠습니다. 오늘 좀 꺼운 주제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는 내일도 좀 더 나은 반려견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박성희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